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엄마를 보니까 억울하니? 아니, 왜 억울해? 한이 맺혀서 억울해요. 억울해요? 예. 억울하고 분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큼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다 이 단어밖에 안 생각나듣기도 전에 그렇죠. 그래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봅시다. 살다 보니까 아빠는 몇 살? 대준은? 자식 때문에 왔구나. 자식 때문에 왔다고 엄마. 그래요, 자식 때문에 왔어요. 자식 때문에 왔는데 이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사는 걸로 보면은 어이 대단하네. 왜 그러냐면 아빠를 보면 아빠가 관력도 있어야 되고 오천구사를 거느린다 그래. 오천구사를 거느린다 보면은 직원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재물이 많겠지. 맞아, 재물은 많은데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당신 명예도 있고 우리 기준님은 결혼을 잘 하신 거야. 근데 자식 때문에 날벼락이 떨어졌군요. 그랬어요. 날벼락 때문에 왔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나랏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사자 들어가는 거. 뭐 판사, 검사, 뭐 무슨 사 이렇게 있고 이 무슨 공부가 있어요. 이 아들은 관록을 먹어야 돼요. 네. 나랏밥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판사, 변호사 행정사 뭐 이렇게 뭐 5급 공무원 이렇게 나라를 아빠는 돈으로 명예를 얻고 이 친구는 학자는 할아버지 정말 학문으로 그래서 명예가 진짜 명예가 나는 이 아들이야. 근데 중간에 꺾였네. 꺾였어. 예. 얘 무슨 공부했어요? 법대. 그렇죠. 법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나라에 관록 먹어야 되는데 사시가 패시르가 되든 구시가 이렇게 근데 안 됐죠. 안 됐죠. 꺾어졌어. 예, 운명이 꺾어져 버렸다고. 그래, 어떻게. 운명이 꺾어졌는데, 왜 우리 할머니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보자니, 천불이 나고, 예. 안 보자니, 억울하고, 이렇다고 그래. 죽겠어요. 이걸 어떻게 이 자식이, 우리 자식 잘 된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신이 그러세요?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아, 신은 있어요. 신은 있어. 근데 이 자식 때문에 왜 이렇게 억울하고 보자니 미치겠고 안 보자니 억울하다고 그래. 이게 뭔 말이냐고 뭐야. 아유 여자를 잘못 만났는지. 여자? 예. 요즘 뭐 지들이 좋다면 살아야 되는 세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여자인데 여자가? 여자가 있는데 뭐 이제 생리도 끊기고 생리가 결혼... 끊겼다면 할머니를 만났어? 그렇죠. 할머니 몇 살 차인데 어떤 게 할머니? 그리고 결혼해도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폐경기가 올 정도로 그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렇게 젊은 애가 50이 되는 이 퀄리티를 갖고 이 퀄리티를 그러니까요. 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명문가에서 억울하고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해결 좀 신이 있으면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찢어놔야죠. 찢어놓으라고? 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 여자 때문에 포기가 됐어. 이 시험에 포기가 다 돼가지고 얘가 자기 운명을 바꿔버렸어. 여자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엄마가 내가 보기엔 그래요. 예. 이 친구가 사주로는 관록을 먹고 나라의 이름나는 진짜 부기불명한 사주거든요. 근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홍꺼풀이 12개가 신 거야. 이거 엄마 말에 아빠 말에 어떻게 정말로 이거를 떼놔야 되나요? 이렇게 사주가 바뀔 정도네요. 지네 둘만 봤어요. 이 며느리를 봤어요. 한번 봤죠. 봤는데 봤어요. 그 정도로 봤는데 지네 둘이는 못 떨어지겠대요. 부모 안 본다 그러죠. 예, 부모 안 보고 자기 둘이 뭐 멀리 유학이라도 가서 산다고 하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협박도 해봤겠지. 예, 예. 그래서 신이 있다면 정말로 선생님께서 이거를 좀 해결 좀 해주실까 이 답답한 마음을 억울하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 모든 건 다 갖춰졌는데 이 날벼락 맞은 거네. 기대도 예. 기대도 컸던 자식인데. 그렇죠. 근데 얘가 외골수예요 엄마. 고지식한
이 아이는 왜 그럴 수 없고 고지식하다고. 우리 당신의 아드님이 굉장히 왜 그럴 수 없고 고지식해. 못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얘들은 이승에서 못 만나면 저승에 부부 인연이라도 줘요. 얘들 잘못돼요. 이렇게 정말하면 부모 안 보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이 나이 차이를 못 극복하고 보는 시선이 어쩌고저쩌고 얘들은 외국으로 날릴 생각까지 다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건 못, 이거는 신안이라 신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거는 만약에 방법을 해서 뛰거나 어쩌거나 저쩌거나 하면은 잘못돼요. 얘들은 천상백필이라도 될 애들이에요. 하늘나라 가서라도 부부의 인연을 짓는다고요. 근데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응? 법대까지 유명한 법대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들 하나예요. 예, 아들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여자한테 따로 찾아가서 얘기를 해봤어요. 예, 따로 만나기도 했죠. 그랬더니 뭐래요? 아유, 못 헤어진대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못 돼요. 얘네들 아니 신이 있는데 왜 그걸 신이 있다는 운명이라는 거 믿으세요? 운명, 숙명, 운명. 얘들은 제가 그러잖아요. 이승에서 만약에 둘이 못 살게 하면 천상에 부부가 된다고. 그 뜻을 못 알아들으세요? 아유 그럼 저승에 가서라도 부부가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뛸 수가 없네요. 나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아빠의 권력을 쓰고 아빠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아빠가 권력을 쓰거나 아빠가 편법을 써서 이 아이들을 떼어놓으면은 이 아이들은 나쁜 생각을 해서 천상에서라도 부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운명이고 숙명이라서 억울하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억울해도 내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인정, 왜 그러냐면 차라리 살아있는 게 낫잖아요. 이 친구가 소름 끼쳐. 얘들을 만약에 지금 남편님 대단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얼마든지 사람 써서 권력적으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도 해버렸다가는 이 아이들은 천상에서라도 배필이 된다니까. 죽어서라도 부부의 인연을 맺는 애들이라고. 나이 차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래. 애들은 나이 차이는 여자가 조그만죠. 예예. 여자가 조그만할 거야. 조그만해. 이 남자 이 아들 굉장히 크고. 예. 굉장히 클 거예요. 예예. 볼품 없어요 보면. 예예. 뭐에 빠져서 저렇게 우리 아들이 그렇죠. 저럴까 할 정도로 예.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다고 보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궁합적으로 봤을 때 뭐가 그렇게 쉬웠을까요? 궁합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 미스 코리아를 줘도 이 여자뿐이고 이 여자는 세계의 가장 유명 인사 왕자님을 데리고 와도 이 남자뿐이야. 그래서 이승에서 배필이 안 된다면 천상의 배필이, 천상의 배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얘네들을 살라고 놔둬야 돼. 안 그러면은 엄마 가슴에다 묻어야 되고 평생에 얘들은 부부를 안 볼 거예요. 아휴, 이 노릇을 어떻게 할지 좀. 마음 돌아볼 수 없어요. 이거는 늦어버렸어. 아유. 왜 그러냐면 얘들이 지금 만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예, 저 오래되긴 했어요. 몰랐어요? 알긴 알았는데 뛰어놀라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얘네들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예예. 이거 안 숨어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도망 먹으든지 도망간다고 또 했었어요. 도망가 버리든지 안 그러면 억압을 하거나 강제로 하거나 뭐를 잘못했을 때는 실과 바늘이 똑같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 손바닥과 손가락은 같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런 거나 똑같아. 한쪽이 없으면 장애자잖아요. 부모는 부모도 못 부모는 예 안 본대요. 안 본대요. 안 본대요. 당신 아들이. 아유. 이미 걔네들은 콩깍지가 완전 콩깍지를 떠나서 천상백발 이승백필이라니까. 그래서 이건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방법을 해서도 안 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아무 인정을 써 인정을 하셔야 돼. 아이고, 받아줘야 돼. 지네들이가 행복하다는데 아들이 행복하다는데 아들이 이 여인밖에 없대는데 응? 어떡할 거야 엄마가. 응? 엄마가 이거는 맘대로 안 되는 거야. 돈으로 하는 거 있으면 전재산을 주고라도 하겠지. 그렇죠. 응.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재산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해결 못해. 이거는 제가 봐서 조상 문제도 아니고 애가 수가 나빠서도 아니고
너무너무 천상백필로 만나버린 거야. 이승백필로 이 짝이 원짝이 만난 거야. 원짝이 만난 거기 때문에 엄마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엄마가 아무리 협박을 해도 무섭지도 않아. 이 아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부모는 없어도 살아 얘는. 근데 이 아이가 없으면 얘는 자기도 없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거는 엄마가 인정을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정말 억울합니다. 이거는 평생에 이 아이가 60이 되면 그쪽은 80이 될 건데. 그렇죠. 그때 어떻게 변할, 그때도 안 변할 것 같아요. 지금도 나이 차이가 나서 폐경도도 애기도 못 낳을 텐데. 자손 때문에? 예, 자손도 애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거를 떼줄 수도 없는 거고, 얘네들이 원배필이네요, 보니까. 원배필이라고. 원배필이어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신적으로 해드려도 안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얘를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한들, 이 아이들은 천상에서라도 가서도 부부 인연을 맺어요. 아, 어떻게 그렇게도 만났을까요? 어, 지독한 사랑이네요. 지독한 사랑이라고. 아유, 어떻게 떼어놓을 수 있는 힘이 정말로. 아니야. 하늘에 신이 있다면은 이런 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자 떼어놓은 방법도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여기다는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억울하시겠지만 얘들은 그러니까 전생록에서 보면은 정말 경우친녀처럼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그 간절함에 사랑으로 한이 되어서 그 맥겁의 세월을 지나서 이 환생한 거야. 그래서 둘 때문은 안 돼. 어쩔 수 없어. 견우와 진녀가 만났어요, 그래? 그래요. 견우와 진녀가 만난 거랑 똑같아. 그거를 인해서 이승에서 이 환생법으로 왔기 때문에 이 둘은 갈라질 수 어떤 법이라도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게 부모라도, 그게 동기간이라도, 친구라도 얘네들 둘이만 지금 이게 1년 된 게 아니에요. 꽤 오래됐어요. 얘들은 숨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경제력 있는 거 하나도 원치도 않아요. 이 아들이 이미 둘이 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자식 없이 노후 준비까지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엄마 오늘부터 마음 내리세요. 그래야 엄마가 살아. 마음을 내려 억울해도 마음을 마음 내리셔야 돼요. 억울해도 억울하고 분하더라도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입양 같은 것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자식도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둘이만 행복하고 둘이만 잘 살고 둘이만 사랑하고 이걸로 또또또 뭉쳐버렸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 이승배필 안 된다면 둘이 나쁜 생각을 해서 저승배필이라도 맺는 사람들이래. 그랬으니 엄마가 순진한 아들을 낳은 거고 착한 아들을 낳은 거고 고지식한 아들을 낳은 거고 하나밖에 모르는 아들을 낳은 거야.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문제야. 이건 신의 모든 기운을 여기다 써서도 안 될 뿐더러. 이런 일이 뭐 난 붙여주기도 잘하는 보살이고 찢어지기도 잘하는 저 그런 거 잘해요. 예예.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천상백필이 되면 안 돼요. 원백필이에요. 큰일 났네. 원백필이고 얘네들은 이미 만약에 친구들이 못 사는 환경이 온다든가 친구들이 둘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온다면 얘들은 준비까지 다 하는 애들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무슨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그것밖에 모르잖아. 아무것도 이러듯이 둘이 빠져있어. 둘이가 이건 뛸 수 없는 거야. 이건 뛸 수 없는 거니까 저는 이거 못합니다.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원배필이에요. 사람을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머니가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지만 내려놓으셔야 돼.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우 정말로 신이 있고 다 뭐든지 있다는데 이런 거 떼어놓기도 하고 한다면서 왜 이 사람들은 왜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 설명했잖아 엄마. 억울하면서도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정말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조상에서 쫙 붙어버렸네. 조상에서 붙여줘도 안 되네. 야, 안 돼. 절대로. 안 되는 거. 이건 절대 안 돼. 안 떨어지고, 뛸 수도 없고,
만약에 내가 강제로 뛰어갖고 하나가 변심하면 하나의 목숨을 뺏어가는 격이 되는 거야. 애들은 그런 각오가 다 돼 있어요. 그거 알고 시작했어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고 어떤 집안의 아들이고 다 알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그 여자가 뭘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둘이 다 살 만큼 있어요. 또 엄마 아빠 도움도 필요 없이. 그래서 하나가 숙주가야. 숙주체 숙주야. 숙주 관계 알죠? 예. 응. 뭐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가 없어지는 그렇게 만났어. 그런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볼품이 있고 없고 필요가 없어. 엄마 이 아들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줘도 이 여자하고 못 바꾼다는데 뭔 말을 한 말이 있어. 그리고 그 며느리 자리가 세상에 모든 걸 다 준다도 당신 아드님하고 안 바꾼다는데. 응. 숙주관계라니까 내 몸에 달린 신체 일부야. 심장이 없으면 죽잖아. 똑같아. 근데 하나를 뛰어놓는다는 것은 아들의 심장을 내가 뛰는 거야. 그럼 아들이 살 수 있을까? 아들 못 살아요. 뛰어놓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한쪽이 숙주의 관계이기 때문에 공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이 없어지면 한쪽이 살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이 관계는 정말 답답하고 아들이 만약에 이 여자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정상적으로 인간 노릇으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아들이야. 그래서 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뛰고 나서 한 사람이 개체가 없어진다면 살아야죠.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정확히 아셔야 돼. 이거는 고리가 달린 인연이에요. 예, 예. 그래서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제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엄마 우스갯소리로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거 떼어달라고 하는데 예. 이건 돈으로 바꿀 사람 없어요. 생명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한쪽이 없어지면 한쪽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천생 연분이라면 어쩔 수 없다. 내려놓으셔야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 내려놓으셔서 어차피 이렇게 돼 안 헤어질 거니까 누구도 못 들 거니까 뛴다면 그거는 잘못됐어요. 죽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런 거니까 엄마가 자식 가구의 천륜을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 끝나고 자식도 잃고. 일단은 그렇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들었으니까 내가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돼. 마음 내려놓는 공부를 하셔야 돼. 네. 그래야 사셔. 그리고 아들을 보셔야지. 그렇지. 아들을 보셔야 돼.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할 수가 없는 일이야. 내가 다 해주는데 이거는 안 돼 보니까. 큰일 나겠어. 사람 잃겠어. 엄마. 그러니까 안 돼 이거는. 엄마 내려놔. 내가 억울하고 분해도 내가 내려놔야 되니 하소연하세요 저한테. 네. 저한테 하시고 말고 이건 정부로 다닐 필요도 정말로 없어요. 정말로 불만하고 배우고 뭐가 없는 게 없는데 내가 보니까 엄마 여러 군데 가서 얘기했어. 여자는 내가 부모가 볼 때도 정말 키도 정말 볼품도 없는데 그게 뭐가 콩깍지에 껴가지고 그러고 다니는지 정말 복장 터질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천생 연분이라 하니까 선생님 필연이라니까 운명이야. 운명이고 필연이라니까 어쩔 수 없는 한 사람이 없어진다니까. 그럼 제가 되겠어. 제가 내려놔야 되겠네. 내려놔야 돼. 잘못된 거는 낫잖아. 오직어면 우리 신령에서 이승 몇비를 못하면 저승에 가서라도 얘들은 몇비를 진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어쩔 수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마음 내려놓으세요. 마음 내려놓으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